부을까요? 네. 오케이. 네, 가득 부을. 가득? 네. 우와. 이렇게. 네. 감각적으로다가. 형이 부럽다. 그니까. 괜히 많이 왔어요. 어, 괜히.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하려면은 하고 굳히고 하고 굳히고. 아,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 층층별로 이렇게 굳으면 따를 수 있어요. 굳으면 올리고. 한 층이 굳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얹고. 그렇구나.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내가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 향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취향 따라서. 이거 딱 만들어주고 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진짜. 이런 거를 좀 닦아야겠다, 할일도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안 치우셔도 되는 이런 학생들, 이런 착한 학생들 많이 없죠? 네. 네, 이제 한라산 끝에 신지를 자르고 빼실게요. 네. 하나, 둘, 셋. 궁금해. 우와. 우와. 어머! 오!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잘 만들었다. 우와. 어머! 근데 색깔을 이렇게 정성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람이 있다. 훨씬 예뻐. 이야, 저렇게까지 이쁘게 나온다고? 나는 위에다가 이제 백록담 담아야 돼. 이게... 저도 백록담 담아. 네, 드릴게요. 야, 저거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 센스가 있으시네. 선배님 거는 보람만 봐도 그 각이 잡혀 있거든요. 야. 아, 다영 씨는 겨울이구나. 네. 오. 저 눈이 약간 분화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게끔. 아, 명훈이 형 것도 이쁘다. 다영 씨 작품 좀 망쳤어요. 아니, 노유미시커 너무 예쁘다. 노유미시커 예뻐. 그쵸, 진짜 약간 한라산의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예뻐. 오. 아,